그리고 이제 주문을 외울 테니 가만히 있어. 아, 블레임 TV 흥해라.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우와! 야. 야. 프렌, 너는 미로의 끝에서 밤을 수호하는 사악한 괴물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녀석들은 미소 지으며 널 사냥할 테지. 하지만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 법. 볼트와 노트로 만들어진 고양이가 너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아, 가족사진 놓쳤어. 안 돼! 제2장 1부 희귀한 증상. 휴, 아깐 정말 아슬아슬했어. 병원 사람들이 날 쫓아오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미드나잇은 어디 있는 걸까? 이것저것 눌러봅시다. 마치 문처럼 생긴 나무 판자인데. 살펴보기. 판자로 만든 문이야. 굉장히 작군요. 히히, 갑자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났어. 엄청 나이 든 삼촌이 어느 날 트럼펫을 불었는데 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바람이 엉덩이로 나오고 말았대. 히히, 빵구 말이야. 진짜 순수한 애네요. 이렇게 보면 젠츠라고 쓰여져 있는데 무슨 뜻일까? 그냥 누군가의 이름인가 보지 뭐. 내 이름이나 미드나잇처럼. 아니면 음악을 사랑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전설의 음악가일지도. 진짜 아름다운 말이야. 왕이 무척이나 좋아하겠는걸? 그래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말이 필요하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지. 그나저나 친구들은 내가 그립진 않으려나.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머물 수 있는 아늑한 장소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지. 너무 피곤하면 여기에서 잘 수도. 아, 어떡해. 아니야, 나는 미드나잇을 찾을 때까지 잠잘 수 없어. 위쪽에 구두가 있네요. 책에서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 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던데. 사실 난 강아지도 좋아해. 정확히 말하자면 동물들이라면 전부 다 좋아. 어쨌든 별다를 것 없는 신발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어머나, 팔이 없구나. 우리 불쌍한 테디. 피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마침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빨간 우유에는 질리던 참이었거든. 누가 감히 이렇게 사랑스러운 테디를 여기에 버려두고 간 걸까? 와, 피아노다. 그런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나 피아노 칠 줄 알아. 칠 줄만 알고 연주는 못해. 그나저나 여기 어딘가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나봐. 미드나잇 혹시 그 안에 있니? 역시 없겠지. 그래도 찾는 걸 포기해선 안 돼. 어우, 다 봤다. 잡동사니들이 하나하나 다 상호작용이 되네요. 읽는 맛이 있어. 역시 한글, 갓 한글 패치. 안녕 나무야. 안녕 나무, 안녕 나무. 아, 맞다. 이 세계로 가는 거 한번 봐야지. 뭐야, 얘 누구야? 에? 그러니까 여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네요. 뭐야 이거? 와, 생전 처음 보는 잎사귀야. 열쇠가 있네. 깜짝이야. 호기심을 가졌다간 파멸할 것이다. 호기심을 가지지 말지어다. 아, 하지만 전 원래 호기심이 많은 걸요. 그래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요. 당신들은 누구죠? 왜 제가 열쇠 가져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당신들은 뭐예요? 무엇이라는 질문도 나쁘지 않지만 왜라는 질문이 더 적절하다. 열쇠를 줄 수 있나요? 저에겐 그 열쇠가 필요하다고요. 어허, 하지만 이 열쇠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네 소유도 아니고. 제겐 최대한 많은 열쇠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가 뭐길래? 네 상황이 지금 어떻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 프렌이라고 해요.
솔직하시군요. 마음에 들어요. 그나저나 전 인간 프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인간이라 흥미롭구나. 너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 저에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지금 그 고양이를 찾는 중이에요. 그것이 정말인가? 그러니까 열쇠를 가져가도 될까요? 잘 들어라 인간이여. 우리 남쪽에서 왔다. 언제나처럼 날아왔지. 그리고 우리 중 한 명이 이 열쇠에 관심을 보였고 그 덕에 우린 여기에 갇히게 되었다. 우리의 이 길다란 머리카락이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진짜로 머리카락이 귀신이에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역시 당신들도 저처럼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우릴 묶어놓은 이 나무는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름다운 빛이 필요하다. 우리의 머리가 엉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빛이. 그럼 빗질을 하시면 되잖아요. 는 너무 싸가지 없고. 그럼 제가 빗질을 해드릴게요. 빗을 주세요. 제겐 손이 있으니까 빗어드릴게요. 아니, 문제가 있다. 추악한 도둑이 우리의 빗을 가져갔다. 이제 우린 끝이다. 그러니 빗을 도로 가져와달라. 그러면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도둑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 도둑은 더러운 나르시시스트 쥐새끼다. 그 망할 들쥐 녀석이 빗을 가져갔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빛을 가지고 날아났어. 부디 빛을 가져와서 우리를 호기심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 최선을 다해볼게요. I'll do my best. 좋다. 우린 여기에서 널 계속 기다릴 것이다. 쥐를 찾아야겠군요. 일단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세계엔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안녕하세요. 이제 더 이상 현실이 아닌데요? 어떻게 현실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 와, 엄청나게 큰 개미다. 아, 거기 누구야? 아, 실례합니다. 개미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진짜 개미예요? 에,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는구만, 항상! 그게 무슨 말이지? 항상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난 당연하게도 진짜 개미란다. 그나저나 넌 어디에서 왔니? 병원에서요, 탈출했거든요. 사실 정신병원에서 왔어요. 그래 비밀로 하마. 그렇다면 여기엔 왜 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고양이를 찾으러 왔어요. 저는 그 애를 찾아야 해요. 고양이라고? 고양이라. 검은색 털에 노란 눈을 가졌어요. 아, 그 고양이. 그렇군. 그거 참 안타깝게 됐구나, 아가. 여기엔 안 왔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잡아먹혔단다. 잘근잘근 씹혀서 삼켜졌어. 에? 먹혔다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먹혔다니? 방금 네가 말한 검은 고양이가 급하게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 그래서 난 그걸 잡아서는 내 돼지벌레에게 주었단다. 왜냐하면 우리 불쌍한 돼지벌레 친구는 지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블루베리 절이 지나고 우리가 모은 블루베리마저 다 먹은 상태였거든. 그만 말해요. 우리 미드나잇은 저에게 남은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최악이야. 모든 게 잘못됐어. 아, 아가야, 울지 마려. 이 할아버지가 널 위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데. 할아버지 사이코패스야. 저는 이제 어떡하면 좋죠? 할아버지가 이 기분을 알긴 해요? 아니야, 할아버지도 이곳의 유일한 거대 개미란다. 내가 도와주마.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우리 돼지벌레는 소화력이 그리 좋지 않으니 아직 안에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잘근잘근 씹어먹었다며요. 그럼 토하게 한다고요? 그냥 죽이자꾸나. 개쿨한데? 내 유일한 친구긴 하지만 어차피 나도 고기가 필요하던 잠이었어. 에? 잡아먹으려고? 정말 할아버지의 친구를 죽인다고 해서 미드나잇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죽이렴. 그리고 나 위대한 안토니오는 그 고기를 먹고 살아남을 것이야. 와, 진짜 정상이 하나도 없네. 도끼가 있어요. 아, 정말 무섭게 생긴 도끼야. 이제부터 나는 세상을 구하는 광전사다. 얍! 부엉이도 있네. 와, 새다. 그런데 어떤 새지? 개새. 이 세계로. 변한 게 없고 우물이 생겼네요. 입구를 만들라. 뭔? 아무리 그래도 이 판자 문이 아니야. 내겐 손잡이 달린 진짜 문이 필요해.
보물이 다 열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볼까? 아, 그런데 뚜껑이 움직이지 않네. 단단히 끼었나봐. 이런 고사리 같은 손으로는 뚜껑을 열 수 없어. 다른 도구가 필요해. 도끼. Yes, baby. 어, 이상하다. 구멍이 뚫려있지 않잖아? 이건 또 무슨 경우랑?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뚜껑을 부쉈는데. 또 모르지. 다른 뜻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어 있겠어? 할아버지! 얘 조지러 왔어요! 조져. 아니야,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말부터 걸어보자. 돼지벌레야, 정말로 네가 내 고양이를 먹은 거니? 미드나이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내가 꺼내줄게! 어? 뭐야, 사리를 느끼고 도망갔어. 저희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할아버지. 이 녀석이 계속 움직인다고요. 어, 안 일어나시네. 계속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뭔가 다른 걸 시도해봐야겠는걸? 어? 뭐가 달라진 게 있네요? 아, 깃털이다. 마음에 들어 가져가야지. 깃털로 얘를 간지럽혀? 뭐 무엇이든지 시행착오가 필요한 법이니까. 아, 간지럼을 할아버지한테 하자. 간질간질. 아, 이게 무슨 엄청난 공격이로다. 할아버지 좀 일어나 보세요. 저 돼지벌레가 죽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바. 그럼 어떡하죠? 아무래도 특별한 열매로 깨어내야 할 것 같구나. 그러니까 블루베리 말이지. 블루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사실 이건 비밀인데 이 할아버지가 다른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주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친구인데 아마 그 애가 블루베리를 좀 가지고 있을 게야. 우리 집은 저쪽으로 가면 금방 나온단다. 그럼 조심히 갔다 오렴. 어, 뭐야, 길이 생겼어 갑자기. 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 어? What the? 부롱부롱. 그래, 나 지금 위험해. 살아있는 날 살려줘. 죽어있는 날 살려줘. 삑삑. 황금색으로 빛나는 우리에서 날 찾아줘. 부렁부렁. 뭔가 실제로 위험에 빠졌나봐요. 여긴 어디지? 어, 집에 굴뚝이 달려있긴 한데 연기는 안 나와. 작고 귀여운 집처럼 생긴 버섯이야. 저기요, 누구 집에 있나요? 안에 희미하게 불빛은 보이는데 이상해, 인기척이 없어. 저기요? 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이라고 해요. 그나저나 맛있어 보인다. 어쩌면... 아니야, 진짜로 먹진 말자. 아주 현명하군. 지붕에 파이프랑 버섯이 달려있어. 그런데 왜 파이프에 버섯이 들어가 있는 거지? 버섯을 저기에 두고 까먹은 걸까? 에하! 아무것도 없잖아? 우와, 엄청나게 큰 개미집이잖아. 이렇게 커다란 개미집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살고 있는 걸까? 으, 소름 끼쳐. 설마 안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건가? 오, 어떡해. 사용이 안 돼. 여기가 개미 할아버지가 말한 집인가? 어, 그런데 문이 단단히 끼었나? 안 열려. 그렇다면 더 큰 무력을 동원할 차례로군. 히히. 다 부셔 부셔. 얕, 문이 망가졌다. 그래도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걸? 문 손잡이를 얻었어요. 어? 좋아. 요거 좋아. 이 정도면 문을 만들 수 있겠어. 손잡이가 문에 딱 안 맞는 게 문제지만. 안 되는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고기 여왕. 우와, 여왕개미다. 여왕개미는 이렇게 생겼구나.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배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까 접착제. 뭔가 딱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접착제야. 야, 이거. 어디로든 문 완성. 어, 이건 뭐지? 속옷인가? 근데 이거 냄새 좋다. 할아버지 비누 냄새가 나. 그렇다는 건 지금 어떤 커다란 개미가 알몸으로 돌아다닌다는 소린가? 그게 할아버지잖아. 자,
작고 아늑한 램프야. 고기가 걸려있네. 가져가고 싶어도 아예 손이 닿질 않아. 고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올라가야지. 만약 미드나잇이 여기에 있었다면 단숨에 뛰어서 위로 올라갔을 텐데. 이건 좀 의외인걸. 개미가 오븐에 요리를 할 줄 안다라. 아니면 원래부터 개미 할아버지는 개미가 아닐지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미처럼 생기셨는데. 그래 맞아, 할아버지는 분명 개미야. 올라갈 수 있어? 고기를 얻었어요. 고기가 많으니까 한 덩이쯤은 가져가도 할아버지가 허락해주실 거야. 뭐요? 설방울 아저씨, 화가 많이 나셨나요? 와, 이런 광경은 생전 처음 봐. 왜 블루베리 있어? 아! 따가워라. 그만둬요, 설방울 아저씨. 저는 지금 이 열매가 필요하다고요. 아, 블루베리로 죽해서 먹고 있네. 아기 설방울이다. 히히, 귀여워라. 얘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렇게 엎어뜨리고 이거 가져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고기로 싸대기 때려. 아니야. 아, 계속 넘어뜨려. 미안해. 다른 걸 좀 해볼까요? 침대에서 우리 미드나잇과 함께 잘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예, 물이 꽉 차 있어. 나 집은 다 둘러본 것 같고 이 세계로 갑시다. 문이 없는 집. 오 마이 갓! 으아! 작은 괴물들아, 제발 나는 잡아먹지 말아줘. 신이시여 맙소사. 벌레들을 잡으려고 여기 오신 분 같은데 결국 죽은 것 같아. 뭐 없어? 저기 아저씨, 지금 개미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개미들한테 고기를 주자고? 좀 떨어져 나갔어. 됐다, 이제 이 가방은 내 거야. 가방에는 벌레를 막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가방 안을 살펴볼까? 가방 안엔 쥐덫이랑 명암 같은 게 하나 들어있... 아, 오케이. 알았어요, 쥐덫. 아, 왜 넘어뜨려?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아, 미안해요, 아저씨. 하지만 저에게는 저 열매가 무척이나 필요해요. 아, 이제 엄마가 막네? 와, 남편이 찝혔는데 엄마 가만히 있어. 지금이야. 오케이, 챙겼어. 그래, 좋아. 드디어 잡았다. 맛있는 냄새? 돼지벌레를 위한 특별한 블루베리야. 이걸로 벌레를 유인해서 죽일 수 있을 거야. 야, 아예 문을 잠가버렸잖아. 미안해, 얘들아. 사과할게. 넌 정말 사이코패스야. 한 가정을 무너뜨렸어. 어? 야, 아까 약 먹었을 때 있었던 애 아니에요? 뭐야, 이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존재잖아, 쟤는. 아까 분명히 이 세계에서 봤는데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하네요. 어쨌든간 자, 먹어. 됐어. 이제 죽으렴! 으아! 뭐야! 뭐야, 너는 미드나잇이 아니잖아? 오, 아저씨가 잘 불행으로부터 구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미드나잇은 어디 있는 거지? 뭔가 실망한 눈치로군요. 혹시 찾으시는 다른 분이 있나요? 고양이를 한 마리 찾고 있어. 이게 다 무슨 헛수고랑. 난 그러니까 고양이를 찾고 있어. 아, 아가씨, 저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노란색의 커다란 눈과 검은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저를 잡아먹으려 했었거든요. 어? 내 고양이도 검은색인데? 어쩌면 그 고양이가 미드나잇일지도 몰라. 오호라, 아가씨.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고양이는 지금 공경에 처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따라오세요. 여기에서 멀지 않아요. 돼지벌레는 이제 죽었어요, 할아버지. 아, 고맙구나, 고마워. 이제 우리 좀 먹자꾸나. 아내는 쥐만 전 사양할래요.
그리고 저 친구 안에는 고양이가 아닌 쥐 한 마리였던걸요. 쥐라고? 아이고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해. 요즘 눈이 침침하다 보니 원. 심장도 안 좋고 허리도 삐그덕대고 게다가 요즘에 기면증에 또 정말로 미안해 돼지벌레야. 물론 죽어서 내 말을 들을 순 없겠지만. 아유 너무 잔인하다. 바로 여기에요 아가씨. 여기에서 누군가가 고양이를 안고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마치 땅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전 여기 있을 테니. 저는 그 방법을 알... What the fuck? 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미드나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 난 그 방법을 알고 있지. 이걸 여기에다 붙이면? 문이 잠긴 것 마냥 벽에 딱 붙었잖아? 야 열려라. 왜 이렇게 닫혀있는 거냐. 내가 널 만들었으니 열려라. 이걸 부숴? 캐처 크레용? 오케아노. 저기 혹시 빛 같은 걸 훔친 적 있니? 아, 그 머리빛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빛. 혹시 내가 가져가도 될까? 네 알겠어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 머리를 빗겨주실래요? 당연하지. 내가 네 머리를 빗겨줄게. Oh yes, baby.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정말 친절하시군요. 빛을 얻었다. 오케이. 사용하기. 여기 당신들의 빛을 가져왔어요. 아 인간 프레니어 드디어 해낸 것인가. 좋아. 그럼 부디 원하는 문을 열 수 있길 바라지. 우린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날아가마. 오 뭐야 잠자리였어 원래? 와 아름다워라. 그럼 잘가요 빛나는 벌레 아저씨들. 아저씨들이었어?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좋은 여행 되세요. 드디어 열쇠를 손에 넣었다. 나무에 매달려있던 황금빛의 열쇠야. 아 열쇠가 없어서 안 열렸었던 거구나. 열어. 열렸다 야호. 들어가 봅시다. 뭐 이렇게 작은 문이 다 있담? 그나저나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미드나잇 여기 있니? 에? 뭐야! 눈을... 제2장 2부 이중인격. 신이 시험합소사. 도대체 여긴 또 어디야? 모자 뭐야? 어? 이건 뭐지? 모자? 미드나잇? 세상에나 미드나잇!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미드나잇! 잠깐만 이건 미드나잇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모자잖아. 어쨌건 이젠 정말 미드나잇을 찾을 시간이야. 부디 이곳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예쁜 고양아. 네 새로운 잠자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얌전히 밥 먹고 있으렴. 알겠지? 사랑하는 클라라와 미아가. 아까 날 기절시킨 애가 클라라와 미아인가봐요. 내 눈에 무슨 약간 실핏줄 넣은 애. 여기 다시는 눕지 않을 거야. 눕는 대신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내 목표야. 물론 미드나잇과 함께 말이지. 절대로 나 혼자서는 여길 나가지 않을 거야. 히히 사람들이 집에 무엇을 놓아두었는지 관찰하는 건 언제나 재밌다니까. 어디 보자. 유리병이랑 우유랑 마른 꽃도 보이고 뭐 다 나랑은 상관없는 물건들 뿐이네. 머리네. 사람의 머리뼈인 것 같아. 해골은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좋아. 어? 어쩌면 자신이 아직 죽은지 몰라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하긴 뭐 이렇게 뼈만 보면은 약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뭐야? 미드나잇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줄 때를 대비해서 챙겨둬야지? 냄비를 얻었네요.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건 눈알들인가? 으악! 어쩌면 여기 집주인은 경치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눈이 더 필요했는지도 몰라. 이런 이상한 것들을 보는 건 알약을 먹는 걸로 좋게. 찬바람이 들어오면 감기 걸리니까 창문을 닫자.
찬바람이 들어오면 감기 걸리니까 창문을 열자. 닫고 열 수 있네요? 이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차 주전자가 그려진 그림이야. 차 티백을 주전자 안에 넣고 레몬이랑 꿀 조금이랑 맛있겠다. 요리용 가스레인지야. 예전에 엄마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 그런데 성냥불로 불을 붙이는 부분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 불이 확 켜져서 내 머리카락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아, 칼 챙겨야지. 칼 안 챙겨지네. 어, 여기 챙겨진다. 우와, 날카롭고 반짝거리는 칼이다. 분명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내 자그마한 손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야. 난 지금 수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숟가락은 필요 없어. 뒤집게. 이러면 뒤집게인데 왜 집게가 아닌 걸까? 맛있겠다. 안에 알록달록한 쿠키가 들어있어. 곰모양 꿀이다. 곰모양을 꿀이다? 못하네요. 해체! 밀가루를 마시면 간지럽지만 기분 좋아. 변태야? 어, 베이킹소다. 유명한 브랜드의 베이킹소다야. 설방울이나 함부로 만졌다가 또 공격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자. 다 본 건가요? 굴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장작이야. 불쌍한 나무들. 나무들은 불에 들어가면서 아프진 않을까. 미드나잇? 아니, 저 여자애들이 미드나잇을 데리고 있잖아. 어? 이기적이게 굴고 싶진 않지만 미드나잇은 내 고향이라고. 어? 좀 바닥 보니까 여기가 좀 까맣네요. 어, 왜 이 바닥은 흑백으로 칠해져 있는 걸까? 아마 바닥을 페인트 칠하다가 페인트가 다 떨어졌나 봐. 흑백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사람들은 전부 다른 스타일이 있는 법이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는 다 본 거 같고 왼쪽으로 가봅시다. 아이템을 좀 많이 얻은 거 같은데. 칼. 칼아, 나와 미드나잇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줘. 베이킹소다. 밀가루 반죽을 더 크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베이킹소다야.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잡초랑 냄새가 비슷한데 그 잡초의 이름이 뭐였더라? 오, 소금을 얻었네요.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마법의 가루지. 어, 뭐야, 징그러워. 씨앗이라고? 저게? 무엇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엄청 부자인 게 분명해. 어딜 가든 방이 있으니까. 버섯 이름이잖아요. 엄청 예쁘게 생긴 깡통이야. 다른 집의 음식은 함부로 훔쳐먹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빼고. 아니, 넌 이미 충분히 많이 훔쳤어. 후추! 맨날 나 재채기 할 때마다 희쁨이가 나보고 후추! 후추! 이러고 따라하던데. 내 재채기 소리가 후추처럼 들리나봐. 저 종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만지지 않을래. 앉아서 쉴 때가 아니야. 오, 물이 나오는군요. 이 창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네. 예쁜 화분이다. 어떤 식물일까? 우와, 춤추는 테디다. 그런데 신발이 없잖아. 그 배가 좀 갈라졌던 것 같은데. 하지만 넥타이를 가지고 있구나. 멋진 넥타이를 가지고 있어서 좋겠다. 아, 저거 넥타이였어? 피로 칠해진 건 줄 알아. 성냥이다. 어두우면 쓸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재미로 켜보든가. 냄새가 안 나네.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인가? 이건 내 찻잔이 아니야. 진짜 맛있다. 그리고 귀엽기까지 해.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야. 아, 한 입 정도는. 딱 한 입만. 어, 맛있다. 오, 찍어 먹을 수 있네. 또 먹어볼까? 혼자서 다 먹을 수도 있어. 달콤한 사탕이 한가득이야. 우와, 겉에 캐러멜 소스가 발라져있어. 지금 좀 배고픈데 작은 컵케이크 하나 정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 않을까? 도전과제를 달성함. 우와, 나 이거 저번에 한번 싹 다 했는데 나 이런 도전과제는 처음 보네? 왜냐면 그땐 영어였고 지금은 한글이니까 모든 상호작용을 이렇게 3번 이상 할 필요가 없었지. 설탕가루가 알록달록하게 뿌려져있어. 차 주전자다. 그런데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들인데. 하지만 모르겠어. 아니면 혹시? 어머, 야해! 신비로운 모습의 여자가 파란색 장미를 들고 있네. 나도 파란색 장미 좋아하는데. 바다에 장미꽃이 있단 소린 듣지 못했어. 어쩌면 옛날엔 있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달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장미꽃을 선물한 것일지도 몰라. 네, 로맨틱한 해석이로구만.
일단 곳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 그림이야. 해변을 산책하는데 10분이면 되겠는걸? 그런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면 안에 사람이 살긴 하나봐. 꽃을 꽂는데 쓰는 꽃병인데 안엔 웬 잿가루가 들어있어. 잿가루? 안에 제가 가득 들어있는 꽃병이야. 포근하고 따뜻해. 필요없는 물건이 생기면 여기에 넣어서 태울 수 있어. 그런데 어떤 게 필요없는 물건이지? 당장 여러분! 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세요. 전부 다 난로에 들어가. 너무 잔인해. 저 그림 속에 돼지가 지금 날고 있는 건가? 나도 다른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날고 싶다. 누가 그래줄까? 물론 내가 친구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같이 나는 건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테지. 이제 병원에서 본 사슴이 뭘 원했는지 알 것 같아. 그 사슴은 머리를 다시 붙이길 원치 않았던 거야. 머리를 벽에 장식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런 바보 같은 프렌. 너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오 홀리 뭐야. 안녕히 계세요. 어? 사라졌어. 얜 뭐야? 맙소사 윽 냄새. 가엾어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나도 몸조심해야겠어. 나와 내 고양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해. 어? 계단 끝엔 벽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장소가 바로 여기군요. 어쩌면 저 벽이 바로 내가 문을 만들어서 들어온 곳일지도 몰라. 물론 지금은 문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작은 그림들이 벽에 다닥다닥 붙어있어. 어? 고양이 액자도 있네? 내가 만약 집을 가진다면 우리 집 벽에도 고양이 그림을 걸어놔야지. 그리고 다른 그림들도. 하지만 일단 어른이 되는 게 먼저겠지. 그 와중에 시체 옆에서 이렇게 막 감상을 한다고? 어? 이분! 잠깐만, 숲속에서 본 개미 할아버지잖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건 아마 개미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인 것 같아. 젠치 어디선가 이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엄청 유명한 연주가셨나봐요. 우와, 초강기다. 레코드판을 넣으면 소리가 날려나? 어디 보자. 아, 작동한다! 너무 시끄럽게 굴진 말자. 저작권 때문에 껐음. 선반에 수많은 책들과 잡동사니들이 쌓여있어. 너무 많아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야. 하지만 내가 쓸만한 건 보이지 않아. 뭐야 이 올빼미는. 부엉이는 고양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둘 다 호기심도 많고 쥐 잡는 걸 좋아하고 또... 그리고 둘 다 마녀들의 훌륭한 조력자지. 너 마녀였니? 우와 타작이다. 게다가 고장나지도 않았잖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이가 없네. 그리고 훌륭한 작가라면 써야 할 것부터 생각하고 타작이 앞에 앉는 법. 종이 사용하기. 안되네. 갸비스. 여기도 대충 다 둘러본 것 같고요. 시체 안녕. 위로 올라가보자. 하늘을 나는 빗자루나 아니면 그냥 바닥을 쓰는 빗자루거나. 아 아이템이 점점 많아지는데? 골치 아픈데 이러면. 저 괴물이 염소를 좋아하나봐. 그런데 염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어. 나와 복남이를 보는 것 같군. 간지럼을 잘 타는 성격인가봐. 아니면 그냥 심통이 났거나. 이 서랍은 안 잠겨있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검은색 양초라. 히히. 저 둘은 자매인가봐. 둘이 똑 닮았네. 그런데 머리핀은 서로 다른 색을 달고 있어. 붉은 장미 그림이라. 어 여기 뭐가 손잡이가 있.. 어 깜짝이야! 어쩌면 저 위에 우리 미드나잇이 있을지 몰라. 오! 난 드레스를.. 내 드레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이 드레스도 제법 예쁜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나에게 저런 옷은 필요하지 않아. 마스크 뒤에 진짜 사람이 있진 않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거울과 잣동사니들 위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 상자 안에 살펴보고 싶지 않아. 거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부시럭거리는 거 개 시끄러우니까 여기부터 볼게. 미드나잇? 너 여기 있니? 고양아? 야옹. 세상에 드디어 찾았다. 세상에 너구나. 이럴 수가. 우리 사랑하는 미드나잇. 브랜? 브랜 정말 너야? 신이시여 맙소사 드디어 말을 할 줄 알아? 네 얼굴이 보고 싶어. 브랜 정말 다행이야. 설마 날 구해주러 온 거야? 나 너무 기뻐.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네 꿈을 꿨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브랜. 나도 사랑해 미드나잇. 나도 네가 정말로 보고 싶었어. 그런데 브랜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숲속에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간 이후로 난 널 쫓아가려고 했거든? 하지만 결국 난 길을 잃고 말았지. 그때 난 기운이 너무 없어서 먹을 음식을 구하려고 한눈을 판 사이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 그리고 누군가가 날 잡아서 여기 우리에 가둬놓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 문을 열어줄게. 그래,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이 모든 게 하룻밤의 악몽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 다 괜찮을 거야. 일단 이 다음 일은 여길 나가고 나서 생각하자. 그래, 나 좀 뭐 물어봐도 돼? 물론, 뭔데? 혹시 너도 나처럼 꿈에 내가 나왔어? 응, 맞아. 네가 꿈속에서 알약을 먹고 널 찾아달라고 부탁했는걸. 알약? 무슨 알약? 그래, 난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싶어 했나봐. 그리고 나도 꿈에서 널 볼 때마다 너 말고 다른 존재를 느꼈었던 것 같아. 꿈에 나온 게 네가 아니라고? 하지만 알약이 도움이 됐는 걸 물론 보기 싫은 것도 보지만. 그럼 그 알약이란 건 누가 준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내게 알약을 엄청 많이 줬어. 아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나봐. 그렇구나. 그때 네 곁에 없어서 미안. 잠깐만 프렌, 방금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아, 조용.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그리고 열쇠를 가져와서 널 풀어줄게. 사랑해. What? 어머나, 안녕 아가들아. 누가 너희들을 꿰맸 거니? 울지 말렴. 홀리. 토끼 인형이네. 넌 혹시 여기에서 부활절을 기다리니? 이 신발은 내가 신기엔 너무 커. 여우야, 이런 할 수만 있다면 너도 여기에서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 뭐야 이거. 박제를 무슨 말리지도 않고 그냥 걸어놨네. 뭐지? 우와, 여기 사람들은 이 집에 사는 자매인가봐. 병원에서 내가 가끔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정신병동 옷? 그런데 다른 사진들과는 다르게 이건 왜 이렇게 늙은 걸까? 전갈이다. 전갈은 되게 무서운 것 같아. 특히 저 전갈은 하늘에 떠다니면서 우리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어. 어쩌면 별자리 중 하나일지도. 참고로 난 궁수자리야. 모자가 딱 하나만 놓여있네. 진짜 예쁜 인형이다.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들어. 넌 왜 여기 앉아있는 거니? 여기 이렇게 놀 수 있는 다른 인형들이 많은데. 어쩌면 안 노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다른 인형들은 무섭게 생겼거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요. 우와, 이렇게 큰 우산은 처음 봐. 다락방에 있는 장난감들에게는 항상 슬픈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아니, 정정할게요. 얘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난 인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 난 다락방에 버려져서 평생을 썩고 싶지 않아.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조그마하다. 마치 천사의 머리 같아. 어쨌든 다락방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 같아. 쥐가 죽어있는데요? 쥐 아저씨,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까 다른 쥐 친구도 봤는데. 쥐 아저씨? 피곤하신가요? 일기장 같은 종이들이 한가득 쌓여있어. 저것들을 읽으면 행복해지겠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야. 일기장 같은 종이들이 한가득 쌓여있어. 똑같은 말 왜 하니? 어서 프렘, 빨리 열쇠를 찾아서 날 꺼내줘. 내려가 봅시다. 헐, 깜짝이야. 이씨, 이대로요. 살아간다고요. 약 먹어볼까? 어? 에? 아, 너는 거기가 편한 거니, 아가야? 어, 너는 다른 아가들보다 훨씬 생생해 보이네. 아직 살아있는 거니? 으아, 뭐야, 이거 태반이야. 이쯤 되면은 이 세계와 현실의 경계가 거의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좋아. 안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에! 제기랄. 아니야, 아까 거기서 뭐하니? 넌 정말 미친 것 같아. 이 세계와 현실의 왜 분간이 이상해졌냐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물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약을 먹었더니 진짜 우물 안으로 들어왔고, 약을 거두면은 뭐야, 여기 어디야? 아, 깜짝이야.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있었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머리는 어디에 두고 온 거니? 머리라고? 내 머리가 어때서? 몸통 위에 예쁘게 잘 있는데? 너 아래에서 올라온 귀한 존재잖니. 아, 누가 우리 말을 믿을까.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 프렘보우, 그게 네 이름 맞지? 그리고 네 엄마와 아빠는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지.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또 넌 지금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거야. 그렇지? 그걸 너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알고 있어. 알아야만 하지. 왜냐면 우린 이 세상의 일부분이거든. 하지만 너무 슬퍼 마.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는 법이니까. 넌 집에 돌아가고 싶어.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애초에 바라지 않는 게 좋아. 넌 그냥 문제와 해답을 찾기만 하면 돼.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걸. 너희는 내 고통을 몰라. 해답 따윈 보이지 않는다고. 일단 앉아서 차랑 케이크 좀 먹지 않겠니?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누가 내 이야기를 해준 거지. 하지만 난 알아야겠어. 어머나, 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니? 그래? 아니, 그냥 지금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야. 그런데 네 고양이에 대해선 언제 물어볼 거야? 미드나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아니었어? 그런데 왜 안 물어보는 걸까? 배고프고 무서울 때에도, 우리 안에서 미드나잇을 발견했을 때에도 넌 차분해 보이던데. 그 이유는 게임이 2회차이기 때문이지. 그냥 인정해 프렌. 넌 지금 우리를 보고 겁에 질렸어. 그렇지? 난 미드나잇을 사랑해. 난 그냥 너희에게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아하, 예이라. 그러면 우리가 미드나잇을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좋지. 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응, 부탁이야. 나에겐 미드나잇이 정말로 필요해. 그러기 전에 일단 네 이야기를 해줘. 여긴 어떻게 온 거지? 말하자면 길어. 난 어떤 곳에서 탈출해야만 했어. 그곳은 지옥이었어. 아이들의 머리를 열어서 억지로 병을 고치게 만드는 곳이었지. 그러던 중 필이 빠져나갈 방법을 말해줬고, 똑똑한 나는 거길 빠져나와 달렸어. 그리고 숲속에서 거대한 개미 할아버지도 만났고, 돼지같이 생긴 이상한 벌레도 죽였는데 정말 끔찍했어. 넌 정말 말을 이상하게 핵심만 말하는 그런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어! 그러다가 머리를 손질하고 싶어서 하는 쥐를 만났는데, 그리고 어떤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뒤 너희의 집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는데 일단 대강 말했어. 아, 그리고 살아있는 서울방울 가족들도 만났고, 설방울 가족들은 안토니오 할아버지네 집에 살았는데 블루베리를 좋아해. 아아, 그리고 어떤 날벌레를 봤는데 걔들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나무에 묶여있었어. 어쨌든 숲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난 미드나잇을 찾으러 여기 있게 된 거야. 아,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겠구나. 근데 넌 몇 살이니, 프렌? 10살이야. 곧 있으면 11살이 돼. 너희들은? 우린 16살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말을 들어야 해, 알겠지? 우리가 언니라고. 뭐가 됐든 일단 너희가 미드나잇이 갇혀있는 우리를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넌 우리 이름도 안 물어봤잖니? 아주 예의없게 말이지. 그리고 남의 집안을 그렇게 허락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주 예의없는 짓이야. 너 설마 바보니? 그래 맞아, 넌 가족도 없으면서 바보이기까지 한 멍청이야. 그만 내 제발 미안해.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어. 너 설마 지금 우는 거야? 정말 우는 거라면 아주 큰일 날 텐데. 잘 들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랑 네 고양이는 죽어. 이해하겠니? 뭐든지 할게. 그것만은 제발 우리 미드나잇을 죽이지 마. 좋아, 이제 우리 말을 잘 들어. 우리 자신에게 작은 마법을 걸고 싶은데 네 도움이 필요해. 혹시 마법 좋아하니? 마술은 정말 놀라워. 누가 마법을 싫어하겠어?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리려는 마법은 아주 강력해. 대단하고 위험하지. 자, 여기 마법을 해서 피야. 조심하고 정확해야 해. 안 그랬다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오래전 일었던 몸 소환하는 방법. 왜 너희가 직접 하지 않는 거야? 우린 할 수 없어. 죽을 수도 있거든. 사실 우린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평범하게 두 개의 몸을 가진 두 명의 소녀였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주 오래전 어느 날 밤 우리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어. 처음엔 그게 천사인 줄만 알았어. 하지만 그 존재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우릴 저주했어. 그렇게 우린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몸이 되었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린 드디어 그 존재를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주문을 알아냈어. 하지만 그 존재를 불러내는 건 우리의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난 이후의 일이야. 우리는 녀석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미드나잇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너희를 돕겠어. 우린 이제부터 의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러 나갔다 올 거야. 그동안 네 고양이와 대화해보는 것 정도는 허락해줄 수 있어. 하지만 아직 풀어주진 않을 거야. 너는 시도조차도 안 하는 게 좋을걸. 착실하게 우리를 돕기만 한다면 우리도 널 기꺼이 도울 거야. 알겠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프렌, 이 열쇠 보이지? 과연 이 열쇠로 어떤 문을 열 수 있을까? 응? 이 바보 같은 게 집이야.
뭐야 갑자기? 나한테 시비 털어? 돌았나? 본때를 보여주마. 일단 이거부터 읽고요. 오래전 잃었던 몸 소환하는 방법. 어둠과 눈물 속에서 잃은 것. 너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기로 한 천사의 손이 오히려 네 몸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필요한 재료. 개구리의 심장. 젊은 처녀의 머리. 검은 고양이의 피와 털. 재로 만든 펜타그램. 불에 태운 여우. 재료들이 참. 반드시 모든 재료들을 냄비나 가마솥에 한꺼번에 넣은 뒤 충분한 물과 함께 끓여낸다. 묘약이 완성되면 마시기 전 아래의 주문을 외운다. 이제 어케 하느. 에? 어? 아, 또 그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지? 그거 창문을 열어놓고 갔네. 고맙긴 하지만 도대체 정체가 뭘까? 저 해골 아까 그 초반에 정신병동에서 봤던 그 친구네요. 갑자기 사라졌던. 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이, 거기. 어? 방금 누가 말한 거야? 여기 말이야, 여기. 두꺼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두꺼비가 말했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니? 넌 지금 엄청 큰 위험에 빠져있어. 절대로 그 여자애들을 믿어서선 안 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몸매가 날 봐. 이상한 생각 안 들어? 두꺼비인데 왜 여길 헤엄쳐서 도망치지 않는 걸까? 왜냐면 저들이 날 가만두지 않거든. 내가 여기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항상 난 마법처럼 여기로 다시 되돌아왔지. 마치 거대한 자석같이 말이야. 두꺼비 자석, 고양이 자석. 저들은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그저 이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 소녀들을 믿어선 안 돼. 그거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가 여기에 갇혀있는 거구나. 그래, 저들이 너에게 마법에 대해서 빌렸지?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방 안쪽에서 죽은 여자애도 봤겠네. 만약 그 레시피대로 행동했다간 너도 그 죽은 여자애처럼 될 거야. 물론 그 죽은 여자애도 열심히 움직였겠지. 하지만 그 레시피를 따른 게 패착이야. 그럼 어떡하지? 미안하지만 난 그리 똑똑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라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굴겠어. 창의적이라. 알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두꺼비야. 그래, 고마워, 꼬마야. 제발 우리 모두를 구해줘. 난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낡고 녹슨 자전거야. 그리고 여긴 섬 한가운데고.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집 주위엔 물 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커다란 바위야. 여기 앉아서 쉬고 싶다. 나무 판자를 얻었네요. 분명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테지. 물 위로 달이 은은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 아름답고 고요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달도 날 따라오는 것 같아. 그나저나 달빛도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우, 뭔가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막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은 대사 읽느라 한마디를 못하겠어. 어, 쉴 새 없이 말은 했는데 내가 정작 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어, 힘들어. 한글 패치 좋기는 한데 실황하려니까 뒤지겠네요. 좋은 생각이 났다. 자, 우물로 돌아가서. 흥, 나쁜 빗자루 조각, 나쁜 녀석. 여기에서 나무 판자를 사용! 좋아. 이제 이거를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 없으므로 칼로 삿! 난 역시 대단해. 내려가기 귀찮으므로 약을 두 번 먹으면 바로 바닥으로 갈 수 있지. 뭐야! 으아! 에? 뭔 붕산 탈춤이세요? 뭐 하는 거야? 병을 떨궈서 이제 집어야지 했는데 두꺼비가 지가 먹고 배가 터져 죽었어. 세상에, 배가 완전히 불타버려서 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 불탔다고? 병이 위험한 건가? 병을 만져선 안 될 것 같아. 내 손도 불타버린다고. 맨손으로 병을 만져서 안 된다면 위생장갑 같은 게 있나? 칼로 부셔. 이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일단 저 병을 가져가야 되는데. 주방에 장갑이요?
선수관? 일단 내가 아직 안 본 곳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가보자. 주변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겠지. 여긴 다 봤고 왼쪽 방을 안 봤어요 제가. 커다란 거울인데 뭔가 이상해. 내 모습에 거울이 없어. 헉! 거울신 참으로 게으르시군요. 거울 위에 아주 작은 열쇠구멍이 하나 있어. 어쩌면 그냥 장식일지도 모르지. 열쇠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장식이냐. 으아 괴물이다. 게다가 주변에 피도 엄청나게 많이 튀었잖아. 으아 배경 왜 이래. 알약 속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겠지? 탁자 위에 하얀색 양초가 엄청나게 많이 놓여있어. 향수에서 어린 소녀의 냄새가 나. 어린 소녀의 냄새가 뭐죠? 여기에는 여성스럽고 예쁜 물건뿐이야. 흰색!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어. 대놓고 말해주네. 이걸로 쓰라고. 저 그림은 엄청나게 오래돼 보인다. 집에 돌아가면 침대에 누워서 온종일 잠만 잘 거야. 그레이스 이모가 침대에 새 시트를 깔아주시겠지? 그러면 나는 깨끗하고 따뜻한 베개 위에 얼굴을 파묻히고 조는 거야. 와, 여기에서 자면은 얘네들이랑 바로 눈 마주치는 거예요? 이거 뭐 왜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징그러. 인형머리랑 장미라. 그나마 다행인 건 인형머리네. 뭐 언젠간 이해할 수 있겠지. 저 인형들은 마치 속이 텅 빈 인간 같아. 으아, 뭐 이렇게 못생긴 장난감들이 다 있담. 저 인형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기. 만약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인형들이 날 죽일지도 몰라. 아, 안녕 인형아. 그런데 누가 널 거기에 가둬놓은 거니? 나도 저 인형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현명하게만 행동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약을 먹자. 아파! 핀셋뚜! 우왕! 종이다 종이! 히히. 뭐가 적혀있으려나? 진실된 영혼을 드러내는 방법. 세상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 삶을 토대로 영혼을 사용한다면 이 행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본질을 더럽히려 된다면 당신의 영혼은 숨겨져 영원한 진실을 마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불결한 영혼을 없애거나 영혼이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재료. 어?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오래전 잃었던 몸 소환하는 방법. 진실된 영혼을 드러내는 방법. 주술 집행자의 피. 만개한 푸른색의 달빛 장미. 마법을 걸고자 하는 자의 머리카락. 소금과 후추. 제로 그린 펜타그램. 검정색 양초 5개. 펜타그램은 그리지 않았는데 왜 체크가 돼있죠? 흑백의 사각형 안에 제로 펜타그램을 그린다. 부엌! 펜타그램 각 꼭지점에 검정색 양초를 놓은 다음 양초에 불을 붙인다. 솥에 물과 다른 재료들을 넣고 끓인다. 끓여낸 묘약을 마법을 걸고자 하는 상대에게 뿌린다. 펜타그램 주변을 돌면서 아래에 주문을 외운다. 우와, 더 마법 같은 것들이 적혀있잖아? 이걸로 나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걸까? 그 소녀들의 레시피 대신 이걸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얻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좋은 방법이 있지.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수정하는 거야. 헤헷. 헤헷. 6. 당사자의 머리카락. 그렇지. 아주 똑똑해요. 자, 이제 주문을 외워. 어? 왔다. 아, 프렌. 여기 재료들을 모아왔어. 너도 그동안 마법에 대해서 공부해놓았겠지? 응.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있어? 글씨가 너무 많아서. 아,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준비되면 우리한테 말해, 알겠지? 지금 보니까 키가 엄청 크네요. 어? 쥐꼬맹아, 빨리 이 자루를 갖다 버리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뭐,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날 믿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면 이 자루를 없애버려야 해. 일단 내가 가져갈게. 넌 날 못 본 거야, 알겠지? 그럼 이따가 봐, 안녕! 괜찮은 걸까? 저게 뭐냐고? 개구리의 심장인가? 저기요, 머리카락 좀. 저기 얘들아, 재료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거 같아. 너희 머리카락이 필요해. 머리카락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머리카락은 필요 없어. 확실하다고. 여기 이 레서피를 봐봐. 맨 밑에 적혀있잖아. 어? 진짜네?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우리가 놓쳤을까? 자, 여기 받아.
그럼 빨리 나머지 준비해. 아 이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모근이 같이 뽑힌 것 같은데 좀 징그러워. 준비가 다 되면 알려줄게. 제로 펜타그램을 그리래요. 여기에 제가 가득 있으니까. 그리고 히히 완벽해. 역시 넌 짱이야 프렌. 그 개잘 그렸어. 뭐야. 계획대로만 된다면 분명 우리 미드나잇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양초 깔고 성냥 불 붙이고 타올라라 예쁜 불들아. 냄비를 일단 솥단지에 물부터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수도꼭지를 틀어야 해. 물! 냄비에 물! 요리할 준비를 하자. 예, 셰프! 참 재밌게 노네, 이거. 이런 바보. 일단 불부터 켜야지. 아오! 알아서 해! 아까 바람 때문에 성냥에 불이 붙질 않아. 아오! 알아서 해, 제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니까 진짜 뒤져버릴 것 같아. 자, 하이야! 이게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고? 만개한 푸른색의 달빛 장미. 없는데, 이거? 주술 집행자의 피. 그게 나잖아. 칼로. 아, 눈물 흘리지만, 프레. 근데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사갔니? 주름 보소. 으아, 아니, 근데 이렇게 미친 듯이 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살짝만 비면 되는 걸. 아 너무 아파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의 아름답고 빨갛고 달콤한 피야. 뭐가 달콤해. 겁나 쓰겠지. 내 피도 넣고 피와 땀이 깃든 수프라 맛있었으면 좋겠다. 소금과 후추를 넣고요. 장미를 어디에서 얻지? 그래서 해결책은 찾은 거야? 아예 갈피 못 찾겠어.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잖아. 남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보는 능력. 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봐, 난 말하는 두꺼비라고. 말하는 두꺼비가 정상으로 보여? 난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넌 정상이지. 바로 그게 널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아주 논리적으로 말이야. 네 말이 옳아. 하지만 내가 다른 세상을 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혹시 주변을 사사지 눌러봤니? 어쩌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 사사지 찾아볼게. 아, 이게 그거네. 달빛을 머금은 장미. 우와, 파란색 장미야. 너무 예쁘다. 물속에서 자란 마법의 푸른색 장미야. 자, 넣고. 잘 가 푸른 장미야. 냄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렴. 다 넣었네. 아, 머리카락 넣어야지. 좋아. 어, 깜짝이야, 씨. 이제 저 여자애들에게 마법의 수프가 완성되었다고 말해주자. 내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마법의 물약이야. 저기요. 아줌마들. 얘들아 준비 다 됐어. 빨리 부엌으로 가자. 좋아. 가자. 뚜벅뚜벅. 자자 우리 숙녀분들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이제 이걸 뿌려? 어, 개 뜨거울 텐데? 잘 버티네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주문을 외울 테니 가만히 있어. 아, 블레임 TV 흥해라.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모든 영상 다 재밌어요. 어서 와서 보세요. 어, 주문이 잘못됐나? 잠깐만, 그건 우리가 원하는 주문이 아닌데? 너, 니년이 우리를 속였구나!
우와! 우와! 진실된 영혼이 드러나는 레서피라고 했는데 진짜 영혼이 보이네요. 영혼이 보인다는 게 육체를 잃고 영혼이 보이는 건지 그 누가 알았겠어. 세상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쌍둥이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열쇠는 소중하지. 열쇠다 세상에. 드디어 우리가 미드나잇을 풀어줄 수 있어. 그런데 왜 오른쪽에만 복부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게 얘는 아닐 테고. 뭐야 이거 왜 올라가 있어? 내려. Hey, midnight. I have a key. 뭘 기다리는 거야, 프렌? 빨리 열어줘. 말도 안 돼. 열쇠가 맞지 않잖아. 뭐? 다른 열쇠 구멍은 또 없는 거야? 어? 봤어. 일단 거기 열쇠가 맞는지 확인해볼게. 기다릴게. 서둘러. 거울 1호구나. 아하! 이 열쇠는 여길 여는데 쓰이는 거구나. 근데 이게 뭐지? 어? 어? 아, 이 톱니바퀴는 움직이지 않네? 아유, 고정이야? 아니, 뭐 다 안 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겨? 아, 위에서부터 시작이구나. 아, 오케이, 한 번에 됐네. 아, 깜짝이야. 에? 뭐야, 저 기계 장치에서 나온 비명 소리로 거울이 깨진 거야? 근데 귀가 먹먹하니 안 들려? 프레나, 정신 좀 차려. 아니 그냥 물건을 들어가지고 부수면 되는 거를 이 개고생을 했다고? 젠장. 형 뭐지? 해골 두 개. 나랑 비슷한 몸집을 가지고 있어. 이 두 명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 그렇다면 난 살인자가 아니란 소리잖아. 아까 죽였던 그 몸에 붙어있던 여자애들은 이미 죽은 애들이었군요. 여기에 얘네들인 것 같은데요? 자매의 맹세. 우리 클라라 부하맷과 위아 부하맷은 이드워드가 만든 부당한 운명에 철저히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피와 눈물로 맹세컨대 우린 우리의 몸을 되찾고 이드워드를 죽일 것이다. 지금 이 상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자매지만 서로를 증오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를 증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붙어버린 이러한 상황이 목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명심하라. 강한 자는 영생을 누릴 테고 약한 자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엄마는 반드시 죽어야 해? 어쩌면 소녀들의 엄마는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엄마는 엄청 좋은 엄마였어. 맨날 날 안아주셨거든. 파란색 리본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데. 어? 이게 진짜 우리 열쇠인가봐. 두 소녀들 사이에 커다랗게 꿰맨 자국이 있어. 정말 끔찍해. 그리고 그 아이들 말처럼 처음에 그들은 멀쩡했는지도 몰라. 저 침대랑 바닥 나 식은데. 듀오틴? 우와, 내 알약 이름도 듀오틴인데? 어? 얘네도 이 약을 먹었었나봐. 근데 내 거하고는 다르게 노란색이네. 다른 효과가 있는 걸까? 머리가 두 개인 인형이야. 그런데 엄청 오래되어 보여. 태가 많이 끼어있는 걸로 봐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 우리 집 장난감들도 되게 더러운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놀고 싶다. 분홍색 리본도 있네. 예뻐라.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이게 뭘까요? 어떻게 된 걸까? 이드워드라는 애가 얘네들을 이렇게 묶은 걸까? 그리고 이 바닥은 부엌 바닥 아니야? 정신병동에서도 저런 바닥이 있었나? 잠깐만 기다려봐. 야, 영상 좀 다시 볼게요. 녹화했던 거. 노란색깔 이럴 수가. 정신병동 병원이 이색이야. 그러네.
지하병동은 그러진 않네요. 일단 정신병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정신병동 지하실 벽에도 이드워드라고 적혀있었어. 아, 일단 빨리 고양이를 풀어주러 갑시다. 이드워드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군요. 기다려, 내가 열쇠를 하나 더 찾아왔어. 야호, 미드나잇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날 안아줘. 아, 눈물을 글썽거리는 우리 프렌. 얼마나 울면은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을까요? 거의 호두인데요? 커피콩? 야호, 난 이제 자유다. 프렌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친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래, 가자. 아, 근데 이 아이의 운명이 진짜 너무 기구하네요. 순식간에 살인마한테서 부모님을 다 잃고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와서 마녀한테 고양이 되찾고 이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해. 내가 해냈어, 두꺼비야. 그 여자애들을 물려쳤다고. 완벽해. 드디어 이제 그 이곳을 떠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고양이랑도 인사해. 미드나잇이야. 이제 빨리 집으로 가서 우리 그레이스 이모와 함께 있을래. 그런데 넌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 거지? 여기에 배 같은 건 없는데. 제발 우리를 도와줘. 지금까지 네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너도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나도 널 도와주곤 싶지만 난 너무 작잖냐. 내 몸이 비록 울퉁불퉁 타기 좋게 생겼긴 하지만 너희 둘 전부를 태우고 헤엄치는 건 불가능해. 그럼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볼 테니 우리를 떠나지 마. 라고 하기엔 아이템이 바로 있었다고 한다. 자, 이거 받아, 두꺼비야.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야, 뭐야, 난 빵 반죽이 아니라고. 하지만 너도 빵 반죽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잖아. 흠, 그래 맞아. 한번 시도는 해볼게. 간다. 뭐야, 이거 진짜 커졌잖아. 게다가 엄청나게 멋져지기까지. 와, 훌륭해. 자, 그러면 출발하자. 미드나잇 너도 빨리 타. 알겠어, 프렌. 그런데 나 불만이 하나 있는데, 저 거대한 두꺼비가 날 째려보는 것 같아.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두꺼비는 우릴 돕고 싶어 할 뿐인걸. 좋아. 하지만 이상한 조짐이라도 보였다간 발톱으로 확 할퀴어버릴 거야. 맘대로 해. 하지만 바다 위에선 되도록이면 소란 안 피우는 게 좋아. 알겠지? 바다 깊은 곳엔 정체물의 생명들이 득실거린다고. 만약 물에 빠졌다간 우린 죽을지도 몰라. 아, 알겠어. 두꺼비 등을 긁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럼 출발하자. 난 이거 복선인 줄 알았어요, 두꺼비. 무슨 짓 할 줄 알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프렌보우에서는 이런 복선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이, 출발하기 전에 뭐 하나 주는 걸 깜빡했구나. 이 사진 말이야, 네 거지? 사진 속에 네가 있길래 알아차릴 수 있었지. 어? 이거 하수도에서 잃어버렸던 가족 사진이네요? 그리고 이 책도. 네요? 뭐야? 아, 두꺼비야, 내 가족사진을 찾아줬구나. 고마워. 영영 못 찾을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이 책은 내게 아닌데. 아, 그래? 그러면 선물이니까 그림도 가져. 보니까 그림도 많던데 재밌을 거야. 와, 나 그림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고마워. 자, 그러면 출발하자. 그래, 그럼 내 등 꽉 잡아. 왜 이렇게 침을 많이 흘려. 와, 이거 일일이 다 만든 거야? 이 게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차흙으로? 클레이 아트네요. 잘 만들었다. 좋아. 뭐야, 또 있어? 살려주세요. 왜 가만히 있질 못하니? 너의 그 아름답고 커다란 몸집에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
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기야, 이제 내 등에서 내려도 돼. 좋아, 내리자 미드나잇. 이제 나도 집으로 돌아갈래. 그래, 너도 가족을 찾길 바래, 두꺼비야. 고마워, 너도 조심히 가. 응, 태워줘서 고마워. 그래,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지, 미드나잇. 저 하늘 보여? 곧 있으면 날이 밝을 거야. 그러면 모든 무서운 것들과도 안녕이라고. 아, 너무 배고프고 졸립다. 집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야. 빨리 길을 찾자. 나도 최선을 다해서 널 도와줄게, 프랭. 그럼 가자. 아까 얻었던 가족 사진 말고. 가끔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 프랭. 가끔은 진짜가 아닌 것들이 진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리고 또 가끔은 어둠이 날 데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책. 아까 받았던 책. 벌써부터 이상한 쎄한 느낌이 매우 강한데요. 와, 내가 진짜 프렌보우를 한글판으로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책을 읽고 싶어서였어요. 한번 쫙 읽어봅시다. 스스로 진실을 쫓던 도중 내가 발견해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내 감각으론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알려지지 않은 곳의 내부로부터 조용히 전해지는 진실을 찾을 수 있었다. 천의 하나인 존재. 레온 카살렐라우. 내 이름은 레온. 올해로 92살이며 지금은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한평생 보석이나 집, 옷과 같은 곳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냥 평범하게 읽을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곤충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들에게 대답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당신 또한 해답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침묵에 귀 기울이다. 종극에는 만물과 하나가 될 것이다. 자화상이에요? 레온 아저씨는 매우 늙고 슬퍼 보여. 글을 한번 읽어보자. 참 신기하네. 레온 아저씨는 나랑 많이 닮은 것 같아. 얼굴이 엄청나게 많네. 흥미로운걸?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잖아. 천의 하나인 존재? 이게 무슨 소리일까? 1875년 12월 17일? 뭐야? 일기장이 순서대로 써있지 않네요. 도저히 멈출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다. 온 사방에 검정색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보인다. 핏자국, 메시지, 비명소리, 그리고 그 모든 고통.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검은색 그림자. 나도 저들을 볼 수 있어. 저 그림자들은 없는 곳이 없었어. 고통으로 울부짖어라. 환영이 보인다. 여전히 나는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내 정신과 전쟁을 치르는 것만 같다. 언제는 하늘에서 그림자 하나가 내려온 적이 있었다. 난 그것이 천사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 존재의 이름은 레모어. 다섯 번째 현실로부터 넘어온 어둠의 왕자라고 한다. 그 존재는 스스럼 없이 내게 말을 걸어주었고 나랑 같이 어울리며 내게 온갖 공포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다름 아닌 내가 본인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열쇠라고 말해주었다. 어! 이 친구가 내 부모님 죽인 애들이잖아. 죽인 애잖아요. 얘가 레모어구나. 내 머릿속에는 지혜의 돌이 내 머릿속. 근데 얘는 이드워드가 아닌데? 으스스한걸? 저 괴물이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구나. 머릿속에 지혜의 돌이 있다고? 또 다른 내 자신을 봤다. 그리고 그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거짓말이었다. 가엾은 레온 아저씨. 난 이 그림 마음에 들어. 확실히 정상은 아니야. 그리고 이 말도 마음에 들어. 삶에 대한 사랑이라. 또 다른 나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길 원한다. 자살하라고 말하면 미소 짓는다. 그의 최면에 결국 나는 자살을 시도해봤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마지막엔 누군가가 내 목숨을 구해준다. 내 목숨을 구해준 것. 그것은 어쩌면 내 삶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1876년 1월 13일, 1월 15일 그림자를 만났다. 그것이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카말라. 그들 종족의 이름은 카말라. 나약함과 고통을 사냥하는 존재들이라 한다. 나는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공포와 통제되지 않는 아픔으로부터 태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는 인간의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움켜쥐며 그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된다. 이후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자 그 존재는 끈적이고 어두운 기름으로 길을 만들어가며 내게서 떨어졌다. 아마도 물이 그들을 정화시키는 것 같다. 아, 이 괴물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괴물들을 보지 못하는 걸까? 맞아, 이 괴물들은 실존해.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야. 어쩌면 이게 핵심인지도 몰라. 존재를 알아차리고 저들을 없애는 거. 물이 그들을 정화시키는 것 같다. 중요한 대목 같네요. 카말라들이 물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한 뒤로 자그마한 시험을 하나 고안해냈다. 그리고 지난밤 나는 놀라운 결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물에 노출된 카말라가 아예 다른 생명체로 변한 것이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대지를 갈랐고 이후 안정을 되찾은 카말라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무래도 고통은 전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몇 분 후 밝은 평화로 가득 찬 무언가가 내 앞에서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아니, 얘한테 물기 얹으니까 이렇게 변했다고요? 이 나쁜 괴물들 마치 동화에 나오는 마녀의 체형 같아. 평화로 가득 찬 생명체라. 만약 내가 이들처럼 생겼다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사람들을 겁주고 다닐 텐데. 그 밝은 존재는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 존재가 내게 말했다. 나를 고통으로부터 깨워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이더스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잠에서 깨어난 모든 발로카들은 깨어난 즉시 그곳으로 향해야 해. 만약 빛을 보길 원한다면 나랑 함께 가자. 넌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잠시 뒤 그것은 희뿌연 연기처럼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생각을 읽는다라. 그건 조금 두려운걸. 우린 늘 이해하기 힘든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게다가 이들이 멋져 보인다면 더더욱. 내가 무언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 내 기록물을 다시 읽고 있다. 아, 홀리 마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읽자. 이 다리 좀 무서워 보이는데? 아, 프렌, 무서워할 시간 없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가고 싶어. 하지만 난 높은 곳이 무서운걸. 하, 그럼 내가 앞장설게. 넌 날 따라와, 알겠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응, 고마워. 네 뒤에 꼭 붙어서 갈게, 미드나잇. 개빨리 가네. 나도 가? 아이, 무서워요? 뭐야, 이 나무는? 우와, 이 나무 진짜 크다. 뿌리도 엄청나게 많네. 마치 팔이 뻗어있는 것 같다. 그러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있는 거야? 되게 신기하네. 언젠가 나무와도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저번에 본 적 있죠?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묶여있던 걸 제가 구해줬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네. 이번엔 나무 때문에 못 날아가고 있던 게 아닌 것 같아. 이번엔 이분들이 빛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뒤로도 가볼까? 헐. 밥솥은 아기 해골이잖아. 여기까지 오는데 힘을 다 썼나봐. 나만 살아서 여기 와서 미안해. 어머, 바닷물이 마치 크리스탈처럼 빛나고 있어. 예뻐라, 이 사이코패스. 이게 그거네. 여기에서 갑자기 인벤토리랑 약이 사라지잖아요. 이 위치에서 약을 먹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아예 못 누르겠나봐. 아우, 야, 떨어질 것 같은데. 불안해. 빨리. 뭐야, 왜 멈춰있어? 어서 프렘, 빨리. 다 왔다. 잠깐 프렘, 뭐 이상한데 뭔가. 우리 미친! 야,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난 죽고 싶지 않아. 너 왜 눈에서 피눈물 흘려? 눈 다쳤어? 죽을 일 없어, 프렌. 어서 이쪽으로 뛰어. 넌 할 수 있어. 뛴다? 휴! 잡았다. 아! 이씨! 프렌! 안 돼! 이야, 우와! 이 시키가. 겁내지 마렴, 프렌.
우린 언제나 떨어진단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면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아, 그레이스 이모, 날 떠나지 말아요. 울지 마려, 마가. 네 심장은 순수하지만 마음은 괴로워하고 있구나. 너는 그곳에 남아 네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 제발, 제발요 이모. 그냥 절 구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모도 절 버리시려는 거예요? 뭘 버려 죽은 거지 임마. 미안하구나 우리 프렌. 곧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레이스 이모 안돼. 제발 가지 말아요. 제발, 제발. 어, 뭐요? 프렌, 새 알약이란다. 먹어보렴. 어, 꿈을 꾼 거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가 어디야? 프렌, 너 어디 있어? 뭐야? 이건 프렌이 입던 스타킹인데? 이건 프렌이 신던 신발 중 하나야. 프렌의 신발. 응? 으악! 이 못생긴 나무 녀석, 가까이 왔다간 널 할퀴어버릴 거다. 미드나이? 미드나이 잠깐만 그만둬.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왜? 프렌? 프렌 너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불가능해. 아니 왜 그래? 설마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기라도 한 거야? 나야, 나 프렌. 프렌 너 지금 나무야. 나무같이 굴지 좀 말고 일어나게 도와주기나 해. 어, 잠깐만 내 손은 어디로 간 거지? 왜 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프렌, 너 지금 나무가 됐다니까? 뭐? 하지만 어떻게... 이제 난 끝났어. 이건 분명 아까 그 커다란 괴물 짓이야. 걔 이름이 뭐였죠? 그 녀석이 우릴 집에 못 가게 하는 거라고. 응, 다신 보기 싫어. 나도 엄청 무서웠다고. 아니 그 괴물은 항상 내 앞에 나타나. 레모? 어, 레모. 나 그 괴물을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던 그날 밤 말이야. 미드나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프렌, 넌 나무인걸. 나무라고! 네 얼굴 나무! 내 힘으로는 절대 널 집까지 데려갈 수 없어. 게다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걸. 그럼 난 이제 죽는 거야? 말해줘 미드나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제발 그런 소리 하지마 프렌. 날 떠나지마. 하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뭔가 잉님의 하울라 꼬깨 꼬깨 잉룬나 벤스쿠 하울라니 잉니 똥끌 팬티 이. 으악 조심해요 아저씨. 갑자기 왜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하울라 꼬끼 하울라 프렌에게서 손 떼. 안 그랬다간 할 켜버릴 거야. 하울라 룸마 있니? 지금 뭐라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미드나잇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지? 하울라 부탁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난 당신들과 싸울 생각 없다고요. 하울라 있니 벤티. 으악 도와줘 미드나잇. 내 지갑을 가져와줘. 내 물건들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조금만 기다려 프렌. 뭐야 이 못생긴 쉬어빠진 당근 같은 애는. 배 위에 웬 오래된 야채가 하나 앉아있어. 이게 뭐지? 오. 어 뭐야? 에? 어 게아노. 아 반짝반짝 빛나는 놀이야. 일단 챙기자. 사용 수정. 여따 껴. 됐어. 아 단단히 맞물렸다. 다시 빼. 다시 돌려. 껴! 됐어. 고양이 발. 드디어 지갑을 손에 넣었다. 난 여기 최고의 고양이라니까.
얼얼얼. 어, 이제 지갑을 열 수 있군요. 야! 나쁜 당근 녀석아, 내 친구 그만 때려! 프렌 지갑 가져왔어. 짱이야! 넌 최고야, 믿은 아이. 자, 이제 내 가족 사진으로 이 야채들이 지금 누굴 때리고 있는 건지 알려줘. 어쩌면 내가 사람이란 걸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사진? 아우 놈! 니 아우가 아 룬마 비스킨 오드라우. 어, 야채 아저씨다.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아, 프렌, 내 생각엔 이 야채들이 널 돕고 싶어하는 것 같아. 룩게 룸마 에포. 너무 두려워하지 마 프렌, 난 느낄 수 있어. 믿은 아이 살려줘. 날 버리지 마. 절대로 안 버려. 네 옆에 꼭 붙어있을게 프렌. 글러브마 글러브마. 빨리 타라는 뜻인가?